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백선 특강 해가지고 나올 만한 문제, 뭐 쪽집게 특강 이런 거고요. 실제로 그 민법은 나올 만한 부분이 정해져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100문제 정도면 충분히 나올 만한 부분은 다 다룰 수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봤던 문제들도 꽤 많습니다. 그죠? 많은 이유는 어차피 봤던 문제라 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골라본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뭐 이것도 결국은 오늘 수업 듣고 한 번 정도 좀 복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 보기 전날 처음부터까지 뭐죠? 다 검토하는 의미로 한번 꼭 보시고 가셔야 당황하지 않고 문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점심은 2시에 먹을 겁니다. 2시에. 2시부터 3시까지 먹고, 강의는 한 6시 정도, 그래서 한 5시 한 40분 정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가야 됩니다. 자, 1번입니다.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일단 1번 보시면, 임대차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 요건이다. 맞죠? 자, 계약은 법률 요건이고요. 그 안에 있는 청약과 승낙, 요 의사표시가 뭐가 되죠? 법률 사실이고요. 2번,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선의도 법률 사실이다. 맞는 질문인데, 실제로 법률 사실이 없는, 아닌 것은 없습니다. 다 법률 사실인 거죠. 3번,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을 하지 않는 법률 사실이다. 맞는 질문이죠. 우리가 시간의 경과 같이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법률 사실을 뭐라 그러죠?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번과 5번인데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정리할 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우리가 법률 사실을 분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적법행위 부분이죠. 적법행위를 우리가 법률행위와 뭐로 나뉘냐면 준법률행위로 나뉜다. 오래간만에 들으니까 새롭지 않습니까? 그죠? 시험에 가끔 나오는 부분이죠. 나르는 기준은 뭐죠? 의사표시죠. 그 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면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으면 뭐죠? 준법률행위고, 의사표시는 의사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거고요. 따라서 법률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뭐죠? 법률행위인데, 법률행위의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된다. 다른 말로는 원하는 바에 따라서 그 효과가 결정이 되고요.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를 말하고요.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를 준법률행위고, 특징은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면 이 준법률행위 뭐가 있느냐. 첫째, 의사의 통지는 준법률행위인데, 의사의 통지는 각종 최고와 거절이 뭐죠? 의사의 통지고요. 두 번째, 관념의 통지도 준법률행위인데, 관념의 통지는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정의 표시도 준법률행위인데, 감정의 표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용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런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준법률행위를 다 뭐라 그러죠? 사실행위라고 한다.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시험문에 나오면 당할 수가 있어요. 3번을 보시면,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이다. 맞죠? 따라서 최고는, 이게 3번이 결국 이 문제의 힌트가 됩니다. 최고는 의사의 통지고
준법률행위니까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되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되죠. 5번 민법 제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체고했음에도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는, 여기서 체고에다가 똥글뱅이 치고 효과는에다가 똥글뱅이 치면 이렇게 되죠. 체고의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 X가 되는 거죠. 체고는 준법률행위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말은 뭐가 돼요? X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이 부분은 뭔가를 막 지엽적인 것을 외우라고 내지는 않고요. 개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고, 핵심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되는 것은 뭐죠? 법률행위, 계약과 단독행위만 그렇고요. 준법률행위들은 다 무엇에 의해서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된다는 거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2번입니다. 권리 변동에 관한 설명 전 틀린 것은, 이것도 아주 기초적인 부분인데 최근에 은근히 시험에 내고 있는 편이고, 건물을 신축, 시효취득, 동산의 선의취득은 누구한테 권리를 넘겨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갑이 을소의 토지를 저당 잡은 경우, 자 저당권을 줬다 그래서 갑의 소유권이 소멸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러죠? 설정적 승계라고 하니까 이는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 승진한 경우, 이는 권리의 내용상의 변경이다. X입니다. 요건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죠. 이렇게 분필이 불량품 같죠. 일단 작용의 변경이라는 것은 권리 자체도 변하지 않고요. 권리의 양도 변하지 않는데 작용만 바뀌는 걸 말하고, 이 작용을 힘, 파워, 한자로 쓰면 뭐죠? 힘력자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권리도 그대로고 권리의 양도 그대로인데 힘, 파워가 바뀌는 거 우리가 뭐죠?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고요. 작용의 변경이 예로써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째, 주택 임차권자가 인도를 받고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작용의 변경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전입신고 주민등록했다 그래서 주택임차권이 다른 권리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는 그대로죠. 또 주택임차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주민등록하기 전에도 사용수익할 수 있고요. 하고 나서도 뭐죠? 사용수익할 수 있으니까 권리 양도 변함이 없는 거죠. 다만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대항력, 대항할 수 있는 뭘 취득했죠? 힘을 취득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뭐죠? 작용의 변경이고요. 두 번째, 1순위 저당권이 갑 앞으로 설정되어 있었고요. 2순위 저당권이 을 앞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갑의 저당권이 말소가 되면 2순위 저당권인 을은 2순위에서 1순위로 순위가 승진되게 되는데 이것도 뭐죠? 작용의 변경이다. 왜냐하면 갑이 말소되기 전에도 을은 저당권, 말소된 후에도 저당권, 권리는 그대로죠. 또 을은 갑이 있을 때도 경매할 수 있었고 없어도 뭐죠? 경매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변함이 없는 거죠. 다만 2순위가 아니라 1순위란 말은 똑같은 저당권인데 좀 더 힘이 센 저당권이 된 거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죠?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고, 두 가지 기억해 두시고, 따라서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 승진한 경우, 이는 권리의 내용상 변경이 아니라 뭐죠?
작용의 변경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갑이 소유하는 가옥을 을에게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이는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다.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갑의 입장에서만 소유권이 없어진 거니까요. 5번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권리의 이전적 승계다. 맞습니다. 이거 5번도 틀린 분인데 이전적 승계가 다시 둘로 나뉘는 거죠.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 그죠? 다시 말하면 매매와 같은 특정 승계도 이전적 승계고요. 상속과 같은 포괄 승계도 뭐예요? 이전적 승계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답은 3번이죠. 그 다음에 3번 법률행위 성립 요건이죠. 우리가 요건과 관련돼서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효력 요건, 유효 요건인데 우리가 저번 주에도 통용 모의사 드렸는데 야 효력 요건, 유효 요건 하면 뭐 의사 표시 뭐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뭘 떠올려야 되냐면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을 떠올려야 된다.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라는 말은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가 뭐죠? 유동적 무효니까 유동적 무효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다 뭐죠? 효력 요건이죠. 그럼 유동적 무효가 뭐가 있어요? 첫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하면 일단은 무효지만 허가를 받으면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유동적 무효고 그 허가는 뭐가 되는 거죠? 효력 요건, 유효 요건이고. 정지 조건이요? 정지 조건이란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니까 정지 조건부 거래도 뭐죠? 유동적 무효고요. 정지 조건에서 조건의 성취도 뭐가 돼요? 유효 요건인 거죠. 시기요?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것이 뭐죠? 시기잖아요. 그러면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기한이 도래하면 효과가 생기므로 시기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도 뭐죠? 유동적 무효고 뭐가 되는 거죠? 유효요건인데 유효하실 것, 유효과 관련해서 항상 유효하실 것은 뭐예요? 농지취득자격 증명이죠. 농지취득자격 증명은 유동적 유효요건, 유동적 무효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없더라도 매매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한데 자기 앞으로 뭐만 못할 뿐이에요? 등기만 못할 뿐이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유동적 무효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에요? 효력 요건도 아니라는 거 꼭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립 요건이죠. 성립 요건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 그랬죠? 요물계약이 떠올라야 된다. 왜냐하면 요물계약이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필요한 계약이 뭐죠? 요물계약이니까 요물계약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법률행위에 뭐가 되죠? 성립요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물계약은 좀 기억해 두시기 좋다 그랬죠? 계약금 계약은 뭐죠? 요물계약. 따라서 계약금의 지급은 뭐가 돼요? 성립요건. 보증금 계약도 뭐죠? 요물 계약. 따라서 보증금의 지급도 뭐죠? 성립 요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대물 변제죠. 그죠?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대물 변제도 뭐죠? 요물 계약. 따라서 대물 변제에서 재산권의 이전은 뭐죠? 성립 요건. 현상 광고죠? 현상 광고도 뭐죠? 요물 계약. 따라서 현상 광고에서 지정된 행위를 완성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성립 요건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이 부분도 원래는 매년 출제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좀 안 나오고 있지만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확실하게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 따라서 3번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뭐가 돼요? 1번 요물계약에서 뭐죠? 물건의 인도가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뭐가 돼요? 유효요건, 효력요건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법률에 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효과는 발생한다. X죠.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하고 그래야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는 거죠. 4번 법률행위의 규범적 해석이죠. 규범적 해석은 뭘 해석하는 겁니까?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니까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가 가지는 주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다. X가 되는 거죠. 디귿번 대리권의 수요행위는 위임장을 작성 교부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불요식행위다. 맞고요. 리을번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으며 행위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는 출연행위가 아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뽑은 거는 리을번 때문입니다. 그래서 답은 뭐죠? 5번인데. 자, 우리가 출연행위라는 것은 재산의 증가와 감소가 수반 함께 일어나는 것이 뭐죠? 출연행위입니다. 따라서 비출연행위는 재산의 증가 감소가 수반되지 않으면 뭐죠? 비출연행위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재산이 감소는 하지만 뭐는 없어요? 증가는 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뭐죠? 비출연행위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되는 거죠? 소유권의 포기죠. 제가 이 안경을 갖다 버렸어요. 그러면 저의 재산은 뭐가 돼요? 감소가 되지만 그랬다 그래서 누구의 재산이 뭐 되진 않아요? 증가되지는 않으니까 이것도 뭐죠? 비출연행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행위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소유권의 포기고 이것은 뭐죠? 비출연행위이기 때문에 출연행위가 아니다라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비출연에 또 기억할 것이 뭐냐면 아예 재산이 감소도 안 하고 증가도 안 한다. 재산에 변동이 없는 것도 뭐죠? 비출연행위인데 그건 뭐가 나오냐면 대리권의 수요죠. 대리권을 수요한다 그래서 일단은 아무런 재산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뭐가 돼요? 비출연행위죠. 그래서 비출연행위에 의한 재산의 증가와 감소가 수반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다. 재산이 감소만 될 뿐 증가가 안 되는 소유권의 포기는 뭐죠? 비출연행위고 또 재산이 감소되지도 않고 증가되지도 않는 대리권의 수요도 뭐죠? 비출연행위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번입니다. 법률의 목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기억, 법률의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시에 확정되지 않으면 무효이다. X다. 확정 가능성이죠.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를 할 때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나중에라도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유효하기 때문에 기억은 뭐죠? X입니다. 니은번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불능을 좀 정리해 볼 거예요. 좀 시간이 걸리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미리 좀 말씀드릴 게 오늘은 제가 수업이 6시를 안 넘긴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토요일 날 테마 특강을 좀 오래 합니다. 테마 특강은 한 8시 정도까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토요일 날 테마 특강이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좀 길게 할 건데 9시, 10시까지 하면 좋은데 문제는 9시까지 하면 또 저녁을 드셔야 돼. 그러면 또 이게 뭐예요? 10시까지 해도 시간을 늘리는 게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시간이 8시에서 한 7시 한 40분 정도까지 할 거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오시기 바라고. 제가 한번 그 테마 특강 하면서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학원생들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한 10여 년 전에는 사람들이 인터넷도 잘 안 보셨고 그 다음에 또 부동산 경기도 괜찮았고 그래가지고 우리 대중고시 학원도 그랬어요. 대중원 학원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든 기본적으로 수강생이 한 300명 기본이.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특강을 하면 350명이 특강을 들어요. 그럼 제가 얼마나 떼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학원하고 저하고 이제 뭐죠? 특강비는 반씩 나눠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특강료를 4만을 받았다 그러면
350명의 특강하면 얼마예요? 7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죠? 하루에, 그죠? 700만 원인데, 그땐 또 특징이, 지금은 이제 계좌이체해 주는데, 그때는 특강비는 현금으로 줬어요. 그리고 그 5만 원권이 없을 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막 만 원권, 5천짜리 있으니까 막 특강비를 받으면 막 이래. 그래가지고 이제 가면서 막 이렇게 신문지를 줄줄 말아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특강을 할 때는 이제 돈을 넣기 위한 가방을 별도로 하나 준비하고 막 그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선명한 게, 그러니까 그때쯤에 제가 막 좀 흥분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는 또 그 700만 원이 지금 시점에 또 가치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수업을 하고 한 돈 천만 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막 흥분해가지고 수업을 막 10시 반까지 했어. 그래서 다 잘렸어, 제가. 왜냐면 수강생들이 막 원성이 그냥 막, 이게 뭐냐, 10시 반까지 어떻게. 그래서 저는 막 그냥 괜히 뭐죠, 저도 힘들고, 욕도 바가지도 먹고, 그리고 나서 막 학원 자리에 막 잃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서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8시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8시는 안 넘길 거고요. 8시까지 할 테니까 미리 좀 준비하고 오시기 바라고. 뭐 하다 얘기 나왔죠? 세월이 참 많이 변했죠. 자, 예, 불능입니다. 자, 일단 가능하면 유효하고 불가능하면 불능이면 무효인데, 첫 번째 다 까먹으셨을 텐데, 가능 불능을 판단하는 기준은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나시죠? 뭐죠? 사회 통념에 따라서, 거래 관념에 따라서 가능불능을 판단한다. 왜냐하면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면 불가능한 일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기억나시죠? 그죠? 너무 오랜만에 와서. 근데 이 불능이 다시 뭐죠? 둘로 나뉜다. 원시적 불능감, 후발적 불능으로 나뉘게 되죠. 일단 원시적 불능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후발적 불능은 뭘 해요?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행하지 못하게 됐다면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죠. 이것도 지문으로 참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원시적 불능은 다시 둘로 나뉘죠. 원시적 전부 불능과 원시적 일부 불능으로 나뉘는데, 원시적 전부 불능은 물론 뭐죠? 무효지만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문제가 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계약 체결자는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 만약에 상대방이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원시적 전부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자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고요. 내용은 무슨 이익을 배상합니까? 신뢰 이익을 배상하게 되고요. 다만 무엇보단 클 수는 없죠. 이행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다. 꼭 기억해 두시고. 따라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 불능에서만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원시적 일부 불능이죠. 원시적 일부 불능도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뭐죠? 원칙이니까요. 다만 법률행위 중에서 매매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담보 책임이 문제가 되고요. 담보 책임 중에서도 뭐가 되냐면은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 되는 거죠. 기억나시나요? 100평이라고 해서 땅을 샀는데 100평이 아니라 뭐죠? 80평. 이걸 우리가 뭐죠? 수량 부족이고요. 수량 부족은 뭐죠? 원시적 일부 불능인 거죠. 내용은 어떻습니까?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고 매수인이 선인 경우에만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잔존 부분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지할 수 있고 뭘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은 유효한데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둘로 나뉘게 되는 거죠. 만약에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이때는 뭐가 되죠? 채무 불이행 중에서도 이행 불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행 불능할 때 이 불능은 무슨 불능 말 말해요? 후발적 불능 말하고요. 채무자에게 뭐가 있는 경우에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내용은 채권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고요. 해제한 후에 원상회복 및 뭘 청구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가 해결이 되죠.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뭐가 됩니까? 위험부담 문제가 되죠. 따라서 위험부담이란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문제고요. 위험부담은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하냐면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여기서 채무자는 일반적으로 누굴 말하죠? 매도인을 말한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이행하기 전이면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뭘 받게 됩니까? 반환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위험을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분필이 마음에 안 드네. 여기서 채권자는 누구를 말하죠? 매수인을 말하고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채권자는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고요. 누구 언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느냐? 첫째,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권자의 매수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하고요. 두 번째, 채권자가 수령 지체 중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도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 거죠? 채권자가 부담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동형 모의고사 볼 때마다 여기서 뭐죠? 두세 문제씩은 꼭 나오게 됩니다. 물론 실제 시험에서도 두세 문제는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심한 경우에는 뭐죠? 다섯, 여섯 문제까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이제는 뭐예요? 외워야 될 때인 거죠. 그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 문제 볼게요. 기억, 니은번.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겠죠. 디귿번. 당사자의 규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된 범위는 무효이다. X죠.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고 당사자에게 규책 사유가 없다면 무슨 문제죠? 위험부담 문제이기 때문에 무효는 아니죠. 리얼번. 일부 불능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맞죠? 왜요?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답은 뭐죠? 2번입니다. 6번입니다.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물론 뭐죠? 반사회 질서 무효겠죠. 2번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 인간 본성의 발현이죠. 따라서 뭐 하지 않습니까?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 물론 이번은 올해도 시험에 나오겠죠. 3번인데 부척관계를 청산하면서 첩관계를 청산한다는 것은 무효인가요? 유효인가요? 유효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효라는 말은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첩계약이 반사회적이어서 무효라는 말은 누구의 첩이 돼지기로 약속했더라도 뭐 할 필요 없어요? 첩 돼줄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는 거예요. 따라서 청산하기로 했다, 관두기로 했다. 이건 뭐죠? 이행해야 돼. 이행해야 되는 거니까 뭐죠? 요요한 거고. 따라서 청산하면서 희상의 배상, 희생의 배상 내지 장래의 생활 대책 마련의 의미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이행해야 됩니다. 따라서 공소 양속에 반하지 않는다,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4번 반사회적 법률 행위를 위한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X죠.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뭐 하지 않습니까? 보호하지 않습니다. 5번인데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키는 것으로서 사회질서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근데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뭐죠? 반사회적이다. 이것과 관련돼서 하나 추가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합니까?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셔야죠. 자, 왜 이걸 기억해 두셔야 되냐면 여러분 아다시피 과거의 변호사들이 형사사건에 당연히 뭘 받았어요? 성공보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요 판례가 언제 난 거냐면 2015년도에 났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요 전에 판결 전에 이루어진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다. 다만 요 판결이 난 후에 이루어진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이제는 반사회적이어서 어떻게 해요? 무효인 거다. 왜냐하면 법률행위가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요 2015년도 판결 나기 전에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 약정을 했고요. 형사사건에 대해서 여기서 뭐죠? 성공을 해가지고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어요. 그래도 뭐죠? 보수를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 거다. 그죠? 다시 말하면 언제를 기준으로 합니까?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해서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계약을 수임 계약을 2015년 전에 했다면 이 판결 이후에 성공보수 청구권이 발생하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되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번입니다. 다음 중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한다. 이것도 뭐죠? 맞는 질문인데 여기 하나 주의하실 것은 이것도 옆에다가 이거죠. 법률행위 시를 기준한다. 다시 말하면 받는 것과 주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죠? 법률행위 시를 기준한다. 그래서 나중에 계약을 하고 나서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것은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B번 주관적으로 거래의 피해 당사자가 공박하여야 하며 그 밖에 그 거래가 피해자의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X입니다. 그 밖에라는 말은 덧붙여서란 얘기잖아요. 자, 우리 판례는 공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뭐예요?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공박과 그 밖에라는 말은 궁박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뭐죠? 경솔 또는 무경험해야 된다는 질문이니까 B번은 뭐죠? X가 되고 C번 궁박이라 하면 급박한 공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있다까지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리고 무경험이라 하면
특정 거래 영역에서 요구되는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X죠.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뭐죠? 일반적 거래 영역에서의 문제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따라서 C는 뭐죠? X죠. D번. 대리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를 기준으로 하고 공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2번. 증여 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 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에게는 뭐 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그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뭐죠? 경매.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매의 경우에도 104조가 뭐 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기시면 이제 8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에 속한 유일한 재산인 A 토지를 을에게 매각하고 인도하였으나 아직 A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격려하지 않았다. 그런데 병이 갑으로부터 A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격려받았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입니다. 이중 매매에 관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서 뽑은 건데요. 자, 이런 거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받고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줘서 을이 현재 이 토지를 뭐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는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갑이 또다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의 병에게 뭘 해줬어요?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병은 자신이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자, 갑을 대의해서 반환 청구합니까? 아니면 직접 반환 청구합니까? 직접 한다. 왜요? 소유권, 물권은 뭐예요? 절대권.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가 있으니까요. 따라서 을은 요 토지를 병에게 뭘 해줘야 돼요? 인도를 해줘야 되고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갑이 병에게 팔아먹고 등기를 해주면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해 주는 것은 뭐죠? 후발적 불능이고요. 채무자인 갑에게 뭐가 있어요? 고의 과실이 있으니까 을은 갑과의 매매 계약을 이행 불능을 이유로 채고 없이 뭐예요? 해제한 후에 원상회복 및 뭘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시간이 흘렀어요. 만약에 20년이 지나면 이때는 을은 취득시효를 완성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을의 점유 개시 원인은 매매니까 을의 점유는 무슨 점유예요? 자주 점유인 것이고. 그죠? 따라서 20년 지나면 뭐예요? 취득시효할 수 있고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완성될 당시에 뭐예요? 소유자니까 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 몇 년 지나면요? 20년 지나면. 그죠? 근데 만약에 병이 이런 갑의 배신 행위에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제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이어서 어떻게 해요? 무효니까 매매도 무효고 뭐죠? 등기도 무효이므로 이때 을은 20년 되기 전에도 병의 등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20년 되기 전에는 갑을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다. 이 정도죠. 이게 아마 이중매매 관한 최종판이 되는 거죠. 1번. A 토지가 을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이 갑으로부터 A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갑병 간의 매매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X입니다. 병은 선악불문하고 유효하고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2번.
갑병 간의 매맹이가 무효인 경우 병이 A 토지를 다시 정에게 전매하고 정이 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때에는 정이 갑을 간의 매매 사실에 대하여 선이라고 하더라도 정은 A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맞겠죠? 자, 무효라는 말은 반사회적 범위에서 무효라는 얘기고요. 절대적 무효니까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합니다. 3번 선의 병이 을에 대하여 A 토지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을은 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의 성립을 주장하여 A 토지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 X가 되겠죠. 왜냐하면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을은 매매 계약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잖아요. 따라서 뭘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X가 되고요. 4번 병이 A 토지를 갑을 간의 매매 사실 및 갑이 무자리긴 사실을 갑으로부터 A 토지를 매시한 시점에서 안 경우 갑병 간의 A 토지의 매매 계약이 상당하다 하더라도 을은 갑병 간의 매매를 사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 X입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이중 매매를 사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5번 을의 A토를 인도받아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25년이 경과한 경우 그 말은 20년이 이미 지났다는 얘기죠. 따라서 을이 A토지를 시효 취득할 여지는 없다. X입니다. 을의 점유는 자조 점유이기 때문에 20년 지나면 뭐 할 수 있어요? 취득시할 수가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9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X토지를 제곱미터당 98만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서에 제곱미터당 89만원에 기재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갑의 의사는 제곱미터당 얼마죠? 98만원이죠. 근데 계약서에는 뭐라고 써놨죠? 89만원에 써놨죠. 이렇게 의사표시가 불일치되면 법률행위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표시된 대로 뭐죠? 89만원이고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의사대로 얼마입니까? 98만원입니다. 원칙이 무슨 해석이죠? 규범적 해석입니다. 따라서 2번 갑과 을 사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말로 하면 원칙적으로 제곱미터당 89만원에 성립한다.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무슨 해석이 규범적 해석이니까요. 근데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98만원의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고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습니다. 눈이 말씀드리지만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 나타나는 거예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나타나는 거거든요. 따라서 4번 만일 갑과 을이 제곱미터당 98만원의 합의했어요. 다시 말하면 98만원의 계약이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성립됐다는 얘기고 98만원의 계약이 성립됐다는 말은 무슨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자연적 해석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98만원으로 합의하였으나 제곱미터당 89만원으로 기재되었다면 갑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착오는 무슨 해석을 전제한다고요? 규범적 해석을 전제하고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는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문제로 갈게요. 이에 대해 을이 승낙하였다. 그 X토지 시가가 제곱미터당 158만원으로 폭등하자 갑의 병에게 X토지를 제곱미터당 158만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그럼 이제는 문제가 뭐로 바뀌었죠? 이중매매로 바뀐 거죠. 1번 을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맞죠? 다시 말하면 갑이 을에게 팔고 갑이 병에게 또 판 거는 뭘 수 없어요? 사기일 수는 없습니다. 3번
을은 병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가질? 소유권을 가지니까요. 5번. 만일 갑의 배임행이 적극 가담한 병으로부터 선의 정의 X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정은 갑과 병사의 매매계약에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X죠.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에서 무효고요. 반사회적 무효는 뭐죠? 절대적 무효니까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뭘 갖지 못합니까?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는 거죠. 10번입니다.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을 기억.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는 그 적용이 없다. X입니다.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고요. 효과는 항상 유효합니다. 그죠?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죠? 무효잖아요. 그 말은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무효일 수 없는 것이니까 항상 뭐하죠? 유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지만 효과는 항상 뭐합니까? 유효합니다. 니은번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매매 형식을 빌리는 경우 증여도 허위 표시로서 무효이다. X죠. 요 증여를 우리가 뭐라고 했죠? 은닉행위라고 했죠. 숨어있다 그래서 그죠? 따라서 매매는 가장 매매는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지만 은닉행위인 증여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합니다. 7번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수인에게 사기를 행한 경우 자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는 누구만을 기준으로 합니까? 대리인만을 기준으로 하고요.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하나여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됩니다. 1번 상대방의 의사표 수령을 거절한 때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X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게 되면 우리 판례는 도달된 곳으로 뭐합니까? 간주를 합니다. 미운번 계약의 승낙과 사원총의 소집 통지에 관하여는 발신주를 제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이 뭐예요? 미운번 하나요. 뒤에 답이 잘못되어 있어요. 답이 뒤에 4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은 뭐죠? 3번으로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4번이 아니라 뭐죠? 3번입니다. 답이 지금 한 3개 정도가 잘못됐어요. 저는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무튼 4번이 아니라 뭐죠? 3번이 답입니다. 자, 11번입니다. 갑은 증여 의사도 없이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속한 후 그 이행으로 을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우리가 엊그저께도 풀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중요하죠. 한번 보자고요. 갑이 을에게 증여하겠다고 하면서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증여의 의사가 없었다는 말은 요 증여가 뭐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라는 거죠. 그죠? 을은 원칙적으로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뭐죠? 유효하니까요. 다만 을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때는 을은 뭘 갖지 못합니까? 소유권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뭐죠? 무효니까요. 자, 이게 민법 규정인데 주의할 점이 있다. 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는 말은 결국은 을이 원칙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의이고 뭐해야 돼요? 무과실해야 된다. 그럼 왜 이것을 원칙이라고 하느냐? 자, 원칙이 유효하다는 말은 을,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임을 뭐 받아요? 추정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갑이 이 부동산을 돌려받으려면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돼요? 갑이 입증해야 비로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원칙이 뭐죠? 유효한 거다. 그 다음에 을이 만약에 선이고 무과실여서 뭘 취득했어요?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을이 병에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은 지꺼 지가 팔아먹은 것이니까 이때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만약에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병은 선이여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하고 악이면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병은 선이이기만 하면 된다. 뭐까지는?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다. 그죠? 또 제3자 병은 선임을 추정받으므로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갑이 병으로부터 돌려받으려면 병이 악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뭐죠?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와, 필기가 오묘해졌는데. 자, 1번입니다. 갑에게는 증여의 진정한 의사가 없으므로 위 계약은 을의 선의악의 관계없이 무효이다. X입니다. 을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유효합니다. 을이 2번. 을이 계약 체결 시에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모른 경우에는 증여 계약은 유효하므로 을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X입니다. 이 문제 맹점은 요 2번이 맞다고 체크하는 순간 밑에 것을 안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원칙에 따라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 을은 뭐 해야 돼요? 선의이고 앤드 뭐예요? 무관실이에요. 선이다 그래서 을이 뭘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뭐까지 갖춰야지만요? 무과실까지 갖춰야지만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2번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틀리는 거예요. 3번. 을이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알았더라도 증여 기한 유효함으로 X죠. 을이 약이라면 증여는 뭐죠? 무효입니다. 4번. 을이 계약 체결 시에 주의를 다했더라면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알 수 있었을 경우라는 말은 뭐죠? 과실이죠. 그죠? 알아도 무효고 알 수 있어도 무효니까, 과실이 있어도 무효니까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증여 계약은 유효함으로 X입니다. 5번. 을이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제3자 병에게 위부동산을 전매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을이 선이 무과실이어서 원칙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가지요? 소유권을 갖고 서로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병은 뭐이면 소유권을 가지요? 선이면 소유권을 가지니까 병이 선이라면 이 증여가 무효인지 유효인지 뭐 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도 없는 거죠. 따라서 전매한 경우에 갑은 증여의 무효를 주장하여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12번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난 판례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1번 강박을 당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가 뭐는 아니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닙니다.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해도 표의자의 강박에 의해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랬다는 증여 의사표시를 아닌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 결여된 것이랄 수는 없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문의를 일으킨 사립대학 조교수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사퇴 수술 위하여 이사장 앞으로 형식상 사직선을 제출했어요. 요거는 제가 수업 전에 그 변태 교수가 아닙니다. 교수가 한두 명이 아니죠. 그죠? 얘는 뭐라고 돼 있어요?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잖아요. 얘는 가직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데 원칙적으로 뭐죠? 유효하니까. 이사회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의사표시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근데 이번에서 재밌는 거는 무리를 일으킨 사립대학교라고 해놨죠. 왜 굳이 사립대학교라고 썼느냐. 공립대학교 웃으면 얘기가 달라진다. 왜냐하면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입니다.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는 공법적 영역에는 민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국립대학 교수는 신분이 뭐죠?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공법상 행위고 뭐가 적용될 수 없어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적용될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쓴 거예요? 사립대학 조교수에 쓴 거죠. 그러니까 2번 질문이 3번에 대한 힌트인 거예요. 3번 공무원 깬 것이죠.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공법상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백질조가 준용된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도 많이 나왔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니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고 특정된 행위와 관련된 진이므로 4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고요. 5번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지 아닌지 여부도 누굴 가지고 대리인을 가지고 따진다. 따라서 대리인을 기준으로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면 본인이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상관없이 뭐죠? 무효면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5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다섯 개 판례들은 다 중요한 겁니다. 어차피 어떤 판례가 나올지는 아직 모르지만 돌아가면서 출제하는 판례들이니까 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좀 쉬었다가 13번 통정어휘 표시로 들어갑니다.